기사를 보다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라이언 봉석주 해민? 걔를 또 해? 아니 이분이 다시 3년 만에 뭐 자숙을 끝내고 돌아오셨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? 몇 살이야 근데? 이분이 74년생이에요 갑인생 범띠네. 운은 운은 열리고 있으니까 다시 세상 밖으로 오는 모양이네. 아 그래요? 운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요즘에 이렇게 보면 특강 같은 거 이렇게 스님 법륜 스님 그렇게 나와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잖아. 그냥 그런 식으로. 근데 법륜 스님은 정말로 이렇게 보면 농사도 치시고 정말 서민스럽게 살고 계시거든. 근데 그 뭐 이름 뭐 봉 뭐라고? 라이언 봉석주 해민 스님이죠. 해민 스님이라고 하죠. 그전에 나의 스승님이 계셔. 지금은 법사님으로 하시다가 불교 천태종으로 이제 스님으로 한 7년 세월 되신 것 같은데 스님이 되셨는데 그 스승님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. 이 얘기가 좀 뻘스럽기도 하겠지만 제자는 좋은 집을 사서 살아도 안 되고 제자는 좋은 차를 타서도 안 되고 제자는 좋은 옷, 좋은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제자는 크게 웃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.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현세에 와서 남들 피로 주고 살라고 항상 그 마음을 새기고는 있는데 본의 아니게 조금 여유롭게 사는 건 없잖아 있지만 나하고 그 봉 거기 해니메인하고 뭔 차이야? 수행자잖아. 그쵸? 수행자잖아. 그리고 나는 무당이잖아. 나는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나는 무당이고 다시 말해서 나는 일반 세상 사회에서 나는 나와서 사는 사람이고 원래 절에 계신 스님들은 물론 지금도 포교원부터 해서 여러가 있지만 그분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지 않나 그 친구는? 그쵸 이제 뭐 재산도 이렇게 들어보면 많고 또 미국 시민권자시고 미국 뭐, 사람이에요 그냥 미국 사람이야? 예 스티브 봉주로? 라이언 봉 아 라이언 봉 봉석주 봉석 모독이 또 나온대 그냥 스님 하시고 절도량 운영하시고 그러면 되지 모독이 또 세상 밖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. 아무튼 운세는 그분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그 운세를 발판 삼아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갑인생, 갑진생, 갑오생 이렇게 갑이 들어가는 분들은 항상 스포트라이트나 그런 걸 받고 싶어해. 세상에 나와서 나 이러고 있습니다. 잘 살고 있습니다. 이러고 있습니다. 이런 걸 꼭 보여주려고 하시는 근성이 있는데 그분도 스님이기 전에 인간이라 그런지 많이 그리우실 거야. 아마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싶고 인터뷰나 뭐 이런 거 뭐 TV나 뭐 매체에도 나오고 싶고 아마 그런 게 아마 근성 근질근질 거려서 또 나오시는 모양인데 옛날처럼 그 법정 스님도 인세를 받았다 어쨌다 그딴 얘기 헛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. 아무튼 그 녀석은 싫어. 근데 잘 운은 좋다는 거죠? 운세는 좋아지고 있어. 근데 정말로 난 그전에도 그 얘기를 한 번만 했던 것 같은데 법정 스님이 뭐 돌아가신 지 꽤 몇 해 되셨는데 나는 정말 그분은 나를 모르지 근데 나는 그분은 알지만 정말 그분하고 한때 잠시 잠깐 이승에서 같은 세상에서 살았다는 게 영광스러울 정도인 게 법정 스님이거든. 그런 양반 인세 받았네 어쩌네 이렇게 비약하는 게 걔는 그 한마디로 나한테 찍혔어. 난 그래서 싫어 걔가. 에이 중놈.